4대강 사업 중단과 생명 존중 세상, 이웃에 대한 자비를 외치면서 소신 공양한 문수 스님의 11주기를 맞아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문수 스님이 서원했던 생명과 자비 정신을 되새기며 우리 사회 안정과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11년 전 오늘 경북 군위군 낙동강의 지류인 위천 제방에서 가부좌를 틀고 합장한 채 한 스님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소신 공양을 결행했습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 중단과 부정부패 척결, 소외된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글을 남기고 문수 스님이 세납 49세, 법납 25세로 육신의 옷을 벗어던졌습니다. 문수 스님의 소신 공양 11주기를 맞아 스님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을 다짐하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문수 스님 열반 11주기 추모 달회제는 서울 성북구 안암산 자락에 자리한 전통 사찰 개운사 대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회제에는 중앙 승가대 동문 스님들과 도반 스님들, 조계종의 부실장 스님들, 유가족들이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든 존재의 소중함과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한 스님의 유지를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생명 존중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조화로운 세상이라는 화두는 누구나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연기법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결코 문수 스님께서 세상을 향해 던진 크나큰 소원이 깃든 화두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수 스님은 지난 1984년 해인사로 출가해 해인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통도사와 해인사 등에서 20여 년간 수좌의 길을 걸었습니다. 스님은 입적하기 전 3년 동안 군위 지보사에 머물면서 하루 한 끼 식사만 하는 일종식을 하며 오직 수행에만 매진했습니다. 특히 낙동강 뚝에서 스스로 온몸에 불을 붙여 무생명을 살리려 한 문수 스님의 보살행은 이 시대에 생명 존중이라는 큰 화두를 던져줬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문수 스님의 간절한 발언인 모든 존재의 소중함과 이웃에 대한 자비심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불제자로서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안정과 평화가 함께할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 존중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는 세상을 실현하자는 스님의 서원은 코로나19로 지구촌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이때 더욱 의미 있는 가르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와 생명 경시를 일삼은 대가로 코로나19라는 과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수 스님이 던진 화두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우리를 위한 삶, 인간만을 위한 삶이 아닌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